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중에서도 눈을 가만히 보라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되어 있는지. 자, 이거 눈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것이 생겨난 것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할머니가 있었고 또 그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 해가지고 맨 위에 우리 시조가 이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시조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날 때 눈이 지구가 있는지 천체가 있는지 알았겠어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 눈은 땅 위에 태어나면서 땅뿐만이 아니라 태양계가 있는 것까지 알고 벌써 거기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눈 스스로 지구를 알고 태양을 알았을까요? 또 보라고요. 눈을 보면 깜빡깜빡합니다. 이 땅은 태양이 비추게 되면 복사열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있는 수분이 이 열에 의해 증발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라고요. 증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증발하는 것을 막고 축여주기 위해서 눈꺼풀이 깜빡깜빡하는 것입니다. 눈이 그걸 스스로 알았어요? 또 눈썹을 보라고요. 눈썹은 땅에 나오기 전에 먼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눈썹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알았어요? 먼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겠다고 하며 나왔어요? 눈썹은 벌써 사람이 서서 다닐 것을 알았다고요. 땀이 날 것을 알았다고요. 눈이 움푹 들어갔으니까 땀이 나면 하수구처럼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방어선을 쳐놓은 거라고요. 이것을 눈썹이 스스로 알았어요? 또 이 코를 보라고요. 이 코가 거꾸로 붙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꾸로 붙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은 거라고요. 이 코도 공기 가운데 먼지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사람마다 금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에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되겠기 때문에 금을 더 갈라놓은 거라고요. 눈도 싹 들어가게 해놓고 입도 싹 드러나게 해놓았다고요. 내 귀를 보라고요. 귀는 상대방으로부터 소리를 전부 다 들어야 할 것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듣는 데는 그냥 들으면 큰일 나겠으니 큰 산맥, 작은 산맥을 거쳐 다 조정해서 듣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다 알고 나왔다고요. 여기에 대학 교수든가 혹은 유명한 학박사가 왔더라도 그들 가운데 그거 다 모르고 나왔어. 그렇게 대고파서 나왔어? 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나기 전에 완전히 알고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난 눈 감고 가만 들어보니 뭘 하나 볼게. 이게 다 모여가지고 한 곳으로 가고 한 데로 살다가 한 곳으로 죽자. 그 말이 결혼 나왔어요. 그래요?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뭐가 다고 아무 생각하고 있는지 없느라 다 그러고 눈 감고 앉아서 그 같을 수 있는 목적이든 내용을 가지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눈 감고 그게 환란이야. 알고 눈 감고 있으면 될 텐데 모르고 눈 감고 있으니 어떻게 될 거야? 결과가 시작과 사는 현재 입장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숙제야. 내가 눈을 까먹고 숨도 안 쉰 줄 알았더니 자책이 날 땐 자책이 나고 눈이 아플 때 눈 까먹고 생각이 달라질 땐 머리를 흔들고 부정하려고 이러고 보면 말이야 수상한 존재인데 수상치 않은데 같이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이 수수께끼야. 응? 거기에 면 거울이 있으면 겨울이 무슨 선수가 있나? 교재, 교본, 천하를 가르치는 책이 있으면 책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하고 무슨 관계? 관계적 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상하관계, 부재관계, 정치관계, 안팎의 관계라는 말이 관계라는 것이 누구를 주고 사는 말이야? 나를 주고 사는 것이야. 하늘에 있으면 하늘이 중심되어 사는 거야.
중심 못된 사람이 관계의 중심에 잘 설 수 없습니다. 눈을 갖고 천년을 공을 들 때도 그 관계의 내용의 주체가 무엇이고 대상이 무엇이고 관계가 이루어가야 할 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몰라. 한 살 때 바라본 복중에서 바라보는 세계하고 열 살 때 바라보는 소년 세대하고 80에 바라본 노년 세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안경이 필요하고 세경이 새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안경. 왜 안경을 왜 코경을 어디 가서? 어? 왜? 눈 보기 싫어하시니? 눈 감고 있어 눈을 뜨게 해서. 왜? 눈 뜨면 뭐라 해서 안경. 안경이 있으면 가까운 현미경이야. 멀리버린 망원경이야. 어디는 안경이야? 여러분 안경은 다 안경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끼워준 안경, 너 어머니 아버지 끼워준 그 안경은 엄마 아빠를 따라가야 되고 엄마 아빠를 좋게 돼야 할 그런 것을 찾아가기 위한 안경이다 이런 말인데 엄마 아빠 몰라. 한번 나가져 가지고 음으로 뭘 하면서 나가게 이러더니 애기 때 되게 되면 5살, 6살 되면 그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아 잘 모르는 아들 딸 10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일에 먹을 것 1년 후에 먹일 것 10년 후에 먹을 것 나와가지 50년 후에 살 것 어디 있는 게 없어. 다 같아. 시장 오니까 적어도 5만 가지 사람이 옥짝북짝 다 모였지만 소리는 야단스럽지만 내가 찾아갈 곳,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소리는 곳 어디냐? 그 전부 다 두 살이 싸우고 두 살이 짓궂거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과 중심이 내가 찾고 저는 몰라. 동서남북이 어디고 하나 떨어지고 안 그래요?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육지와 바다. 육지는 육지가 바다야 바다가 먼지야 육지요. 아무리 봐도 물 가운데서 육지가 나중에 나왔지 물 위에서 물이 먼지 있었지 이렇게. 인간 세계는 수육을 말해. 영계 세계는 육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보는 거고 아랫사람은 같잖아. X가 돼 있어. 저 거기서 어떻게 정신 차려가지고 나를 찾아라 나를 따라와라 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면 그는 눈을 감고도 눈 감고도 볼 줄 알고 동서남을 안 보면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나를 찾아라 하도 나는 그럴 수 없으니 나를 찾아 도깨비 새끼 갖다가 내가 코가 떼지 뭐가 제일 죽을지 몰라. 마음 놓고 눈 떠가지고 따라가서 큰일 나. 왜 여기 나중에 나들이 많고 70 늙은 아주머니 아저씨들 전부 다 복통에 애기들도 있는 아주머니들도 모르고 와서 난 눈 감고 있어. 여러분 눈 뜨고 저놈을 할아버지가 왜 눈을 시작부터 가고 재수 있다고 봤나 재수 없다고 했나 기분 나쁘다 다 돌아서 나갈 텐데 그 가만 두둥 눈과 이러고 나를 바라보던 소리야. 내가 손을 드니까 이렇게 됐더니 조립하던 사람이 어설이 손을 드는다고 눈을 감고 있지만 들을 수는 있네.
내가 세운 외세서요. 저와 셋이 무엇이 좋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안 봤는데 있으니 좋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만 쓰나? 그 외에 사든 팔춘 이 천리 에페인 원세 적수까지 다 쓰지만 얻은 것이 내게 좋은 거야 모릅니다. 눈뜨고도 야단이고 냄새 맡고도 야단이고 듣고도 야단이고 맛을 보고도 아이고 바닥바닥 소리 저 물에만 깨물어 소리가 안 나면 이 소리밖에 안 나지. 감옥살에 배고플 때 물 먹거든. 물 먹으면 말이야 이 소리를 낳잖아. 입이 왔다 갔다 하면 아, 노래 곡조수 나와. 예, 새랑니 새랑니 딱 빼면 예 소리 들려. 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으면 어떤 것이 다르면 그건 폭 맞은 사람이 두상탕 다 없어요. 뒤들어 보면 무엇인지 뒤는데 소리가 나오는데 뒤들어 보면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전체가 좋아하니까 뒤들기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뒤들지 않으면 전부 다 자버리고 어? 없어지려고 했으니까 더 큰 소리를 내면 어, 알락달락한 아름다운 노랫소리, 북소리 다릅니다. 북소리가 귀가 열리고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북쪽으로 오면서 동쪽으로 눈이 그 마음속에가 마음속에 날라대는데 나도 나비와 가서 날라댔으면 좋겠구만. 뭐 새로운 문화를 밟게 되면 그것까지 그 친구 돼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자. 아, 나중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 친구 보지 않는 거지. 보지 않는 거지. 보였으면 그런 친구가 되면 따라대면 천지의 주인 중에 주인이 가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눈 감고 뒤로 돌아. 나 그 눈들 보니까 욕심스러운 눈들이야. 호리보다 더 무서운 새빨간 이불불 피가 뒤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리 이불불에 그놈이 턱 무슨 나 아 들어와라 아 고주 도망가야죠. 세상만사 필연지경이 없습니다.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안 해들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 해들 수 있는 것은 몰라. 야야 내가 말을 계속해 좋은가 말 안 하는 게 좋은가. 너는 지금 눈 감고 있던 말도 듣고 보다가 들었는데 말을 하는 건 난 참 싫은데 너희들이 보면 눈 뜨고 내가 이렇게 보면 그리 가고 이렇게 보면 그리 가고 손짓하는 데 있으면 내가 이랬으면 이랬으려고 눈 감고 있으면 좋긴 좋네. 에?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예, 행사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여요. 그 사건들 누구를 위한 거야? 뭐였던 종종 신랑 각시들이 잔치하는 결혼식장을 보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철든 말든 안 나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건 또 뭐야? 앉아 있는 사람들 좋아할 수 있는 누구나 그런 거지. 어머니가 혼자 좀. 이거 한 마디 해봐요. 난 몰라. 어머니가 눈물이 지면 아이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어? 또 다른 존재가 서는 게 다 해체지가서 그 앉아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빨리 가라. 어머니 없으니까 그 잊어버리고 날 바라보거든. 가만둬두고 하나에서 낚아진 가버리면 너 어디로 갈 거야? 아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 미치와 이거지. 그 한 사람 다 갑니다. 아 동쪽에서 나라도 가봐야지. 응? 하나님이라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영혼이 만나면 살지만 잠깐 만났다고 어디로 가버려. 그 어디로 가면 산을 넘어 아이고 산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나를 타고 저를 고개가 저기 저렇게 갔다 하더라는 어, 나가 하나님 싫어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몸뒤가 들어가지고 뒤집어 돼. 가꾸로 서다가 믿고 가게 되면 하나님도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나빠서 너무 피곤하니까 좀 앉아 쉬어야 되고 환자라도 쉽니다. 숨을 쏠쏠 하면 나도 그 쉰다고 해서 쏠쏠 하지만 그 쏠쏠 왜 쏠쏠 또갈 길이 어디로 나는 모르는데 저 양반은 어디로 가야 할 걸 가게 쏠쏠 하면 그런 거 다, 나보단 다른 것이 있으면 나쁠 상 쉽지 않고 좋을 상 쉽는 일만 하면 천하에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쁜데 좋은데 여기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같은 사람끼리 아저씨 누나 사주 발신 세계 만일 집약세계는 한 자리와 같아 여기서 문청진은 어디로 따라갈 거야 날아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응? 그 가운데 하나와 찾으면 둘이 없습니다. 둘 못 찾으면 셋이 없습니다. 셋이 없으면 하나 둘 셋 넷 태산줄령을 넘고 넘어야 제일 백중의 대표들을 쓰는 산 천중의 축구줄령을 넘어야 천중의 대표 만중의 산중을 넘어야 만일 산중의 왕사를 만날 수 왕사 응?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따라가야 되고 내가 닮아가지고 그 모양의 네? 발받침이 돼서라도 고개를 그들도 날아가는 나를 나 열 번 따라왔으니 나를 열한 번 밟고 넘어가서 그러면 따라오던 사람 필요하시야 내가 열한 번 넘을 텐데 열한 번 돼 너는 너 따라오던 때 열을 열어서 저거 내려갈 수 있던가 올라갈 수도 올라갈 수는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는 이때 나보다 못하는 게 내려가지 내려가면 쉽지 않은데 바꿔치 그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내려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거지 알고 가르쳐준 그 스승들은 어디 있냐 스승은 바른 거야 수평리시에 올라간 내가 나지 요사스러운 내 자리를 누가 나를 심어놨느냐 엄마 아빠 없어. 나와 크던 형님 누나 동생이 없어. 전부 다 딴 나라 사람들이야 전부 다. 코를 맞대가지고 숨쉬고 이빨과 얼굴 대가지고 맨제보고 얘기하고 싶은 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어 내가 동산을 하려고 되면 태양부터 나를 위해 뜨고 쉬고 나 때문에 지내요. 아 앉았을 때는 동서로 뜨더니 이게 한 6개월 되니까 남북으로 북남으로 뜨시고 몇 년 된 남북이 북남으로 뜬다고요. 태양이 100년 지게 되면 동서로 중앙에서 올라가가지고 이거 철로는 올라갔다네 여덟 팔째 되게 되면 팔째 되게 되면 6개월만 달라면 영원히 중앙에서 해뜰 수 있는 것을 만나갔네. 그 몰라요. 그러니까 천지지간에 여사스러운 것을 내가 잡아치워버려야 돼. 정리해야 돼. 왜 그래요? 정리 안 해. 예전도 가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쬐겨놨거든. 응? 타락했거든. 떨어질 만하게 되면 다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어머니 복종도 나 싫다. 그럼 뭐 무엇을 타야 실태를 갖고 복종에 있으면 가뭄은 어머니가 작아지고 풀무는 어머니가 커지고 동서라고 하면 아버지가 작아지고 이래면 아버지가 커지고 엄마 아빠가 컸다
내 마음 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네. 춘화초동 방향이 한자리에서 10년 동안 춘화초동은 목격했네. 1년에 4번 되네, 1년에 4번. 10년이면 40분 변화야 그 자리에 돌아와서 살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 없으면 모르는.